한 뭐 10종대는 뭐 있는 것 같은데 예. 밑에서 보니까 뭐 특징적인 것들을 뭐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고 급기야 사라리까지 동원을 했습니다. 각각의 나무들을 눈으로 예.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본격적인 나무 탐사에 나서보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나무 위에 안착 성공! 근데 올라갈 때 보니까 한결 안정적으로 보이네요. 밑에서 보기하고 다르게 굵은 가지가 갈라진 이 사이에 사람이 발을 디디고 편안하게 설 수 있을 만큼의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마치 나무 위에 또 다른 땅이 있는 것처럼 가지 사이에 드넓게 홈이 파여 있었는데요. 수많은 후손목을 키운다는 신비의 나무. 지금부터 파헤쳐 보자고요. 이 나무는 팽나무입니다. 지금 아주 뭐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 자, 하나씩 비교 들어갑니다. 왕보들 나뭇잎과 비교해보면 왼쪽 팽나무의 잎이 확실히 다르죠. 잠깐만요. 또 이 나무도 한번 볼까요? 요건 왕보들 나무 잎과 모양이 확실히 다르죠? 까마귀밭 여름나무라고 하네요. 조그만하게 이렇게 맺혀갖고 있는 거 여기 보이시죠? 쥐똥만한 거 보이시나요? 이게 실제로 쥐똥나무 열매로고요. 3번 나무 열매를 보여주시겠다는데 어디 보자. 아이고, 요게 바로 3번 나무 열매 꽃이라네요. 이렇게 해서 왕보들 나무 한 그루에 찾아낸 나무 종류들. 백나무, 쥐똥나무, 까마귀 밥, 여름나무, 산똥나무, 산나나무, 산사나무 이르기까지 10종이 넘습니다. 그야말로 대가족입니다. 아유, 그런데 말이죠. 이 신기한 현상이 어떻게 일어난 걸까요? 큰 가지가 있고 큰 주간 사이에 낙엽과 이 나뭇가지들이 떨어져 있는 이런 것들이 보이시죠? 흙처럼 돼 있는 이런 유기물이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나무들이 클 수 있는 겁니다. 자연에서 만들어진 유기물 거름이 왕보들 나무의 가지 사이에 쌓이면서 토양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나뭇잎 잔가지들이 떨어져 퇴비처럼 썩어서 유기물 거름이 돼줍니다. 나무들이 쑥쑥 자라게 된 거죠. 그런데 딱따구리 같은 새도 한몫을 했다고요? 어디에 구멍했어요? 어느 자리에 저거. 저 끝에. 딱따구리 구멍, 뚫은 구멍 보시죠? 이 마을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옛날부터 백로 등의 새가 많기로 유명한데요. 살림하고 보니까 이 나무 주변으로 모여든다고 합니다. 또 뭐 청설모,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작은 산새 종류 이런 소형 동물들이 씨앗들을 먹고 이 나무에 와서 쉬다가 그 만약에 배설을 하게 되면 발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군요. 날아온 새의 배설물을 섞여 씨앗이 싹을 터서 온전히 자연의 힘으로만 새로운 나무 가족들이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한 나무에 여러 나무가 나가지고 화합해서 잘 큰다. 그래 이제 이거 동네에서도 이제 여기 비해가지고 그래 화합의 나무다. 왕보들 나무의 새 이름이 화합의 나무가 됐다고 하네요. 이 마을 분들도 한 가족처럼 오손도손 화합이 잘 되는 이유를 250년간 마을을 지켜온 화합나무 덕분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수박 한 통 놓고 이렇게 나무 아래 모여서 쫙쫙 갈라 먹습니다. 맛있겠다. 어르신들은 왕보들 나무가 자신의 양분을 나눠주며 작은 나무를 키우는 모습에서 더불어 사는 의미를 세상 깨닫고 있다고 합니다. 쉼터가 되고 우리 동네 어른들 모여서 이렇게 같이 앉아 또 음식도 나눠 먹고 또 풍년도 기원하고 우리들한테 고마운 버드나무라고 생각해요. 화합의 나무 밑에서 수박을 이렇게 동네 사람이 같이 먹으니까 동네에서 화합이 더 잘 되겠어요. 위풍당당한 몸체만큼이나 마음씨도 넓은 왕보들 나무와 어르신들 함께 더더욱 화목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나무들이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한 곳에서 가만히 있다가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가지가 뻗고 식구가 자꾸 늘어나고 거기다가 구경꾼들이 자꾸